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성자연수목원의 크리아티스트 정은철입니다. 오늘은 단송 전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 나무는 단송이지만 개작을 한 것입니다. 일반 단송과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지하부가 높고 다간이 위에서 분지가 됐죠. 1.2m에서 이게 1.3m 정도 되는데요. 1.3m에서 이렇게 분지를 시켜서 개작을 했습니다. 반송을. 그래서 요 개작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영상을 업로드 시켰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반송의 특성과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야 반송의 특성을 알아야 전정을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반송 전정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특징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송은 바퀴살이 소나무와 똑같습니다. 소나무와 똑같이 이렇게 바퀴살이 형성이 되는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샘플을 제가 채취를 좀 제대로 안 했는데 지금 바퀴살이 이렇게 네 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옆에 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반송의 특징이기도 하죠. 반송은 이렇게 보시면 바퀴살이 눈이 아주 굉장히 한 20, 30개씩 나옵니다. 많은 녀석들은 이렇게 얘네들을 거의 다 제거를 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퀴살을 보시면 자 이렇게 얘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바퀴살이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얘가 안 되겠네요. 얘를 보죠. 얘가 켜켜이 쌓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무가. 그러면 이렇게 직간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반송은 쟁반반자니까 둥근 모양,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엎어져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올라갈 때 얘가 걸리면 밑에를 누르게 되겠죠. 반대로 또 위에는 얘가 위에 것을, 위에 가지를, 위에 측지를 누르기, 위로 떠올리기 때문에 켜켜이 쌓이는 게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얘를 제거하고 얘도 제거를 해서 이렇게 제거를 해서 납작하게 슬림하게 만들어서 켜켜이 쌓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래서 반송을 전정하실 때는 반드시 켜켜이 쌓인 것을 납작하게 슬림하게 만들어서 켜켜이 올라간다는 원리를 아시고 그리고 이런 세력지들은 가급적이면 제거를 한다는 거. 그래서 기본 원리는 그렇습니다. 반송의 전정 원리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보시는 것도 지금 교차지들도 많이 있고 속에 보시면 그 다음에 묵은 솔잎이 많이 쌓여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처지는 아이들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아주 심하게 교차된 아이들을 그 제거를 해주시면 반송은 교차됐다고 해서 무조건 제거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여기 지금 굉장히 주 줄기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굵기로 자랐습니다. 굉장히 굵죠. 지름 한 1cm는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요런 아이들을 제거해주면 기본적으로 요런 아이들 이렇게 심하게 교차해서 틀을 크게 잡은 아이들 요런 애들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면 위에서 밑에서 위를 봐도 교차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묵은 솔잎은 밑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자동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전정을 하면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그걸 굳이 뭐 털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고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 가지를 보시면 굉장히 바퀴살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결국에 이렇게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죽어버리면 솔잎이 여기에 다 쌓이게 되겠죠. 걸려서 이렇게 죽은 아이들. 그래서 얘네들을 다 정리를 해주셔야 켜켜이 올라가면서 그런 그 작은 그 신초들을 제거를 해주고 두세 개만 올려야 저렇게 솔잎이 쌓이지를 않습니다. 걸려서. 그래서 이게 해마다 이렇게 털어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안 털어줄 경우에는 눈이 내리거나 눈 비바람에 의해서 나무 수형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묵은잎은 반드시 제거해 주는 것이 옳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공간이 붕 떠 있는데요. 얘가 메꿔질 때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폭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개작이기 때문에 지금 수령에 비해서 수폭이 안쪽이 텅 비어 있죠. 그리고 전형적인 반송을 보시면 지금 얘가 전형적인 반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야득 전정을 안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수형을
지금 다간으로 이렇게 올라갔죠. 그 녀석을 이렇게 개작을 한 것이죠. 저 반송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하셔서 반송을 전정하실 때에는 반드시 바퀴살에 붙어있는 신초라든가 세력이 강한 놈 중에 두세 개 정도만 남기고 슬림하게 만들어서 켜켜이 쌓아 올라간다는 원리. 지금 얘가 지금 그런 경우인데요. 여기 보시면 바퀴살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제거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거할 때 세력지와 가급적이면 뭐 V자 내지는 Y자로 정리해서 세력이 약한 아이를 가지고 끌고 올라간다는 거, 그런 원리를 이해하시면 반송을 전정하는 데 있어서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송 전지에 대해서 전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은 행성자연수목원의 트리 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